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과 몇달전 뉴욕에 있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미국 하원 지역구에 왔을 때 그는 자기 당 의원들을 사석에서 분노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취약한 공화당원 중 한 명을 칭찬했습니다. 마이크는 제가 의회에 있을 때 제가 상대했던 그런 종류의 공화당원입니다. 라고 바이든은 뉴욕 발알마에서 연설한 신입생 마이크 롤러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MAGA 공화당원 중 한 명이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악했습니다. 조 바이든의 발언을 듣고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롤러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민주당 문대여 존스 전 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의 발언을 사실상 터무니없다며 극단주의 기록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리즈 기어이는 바이든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에 롤러가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MAGA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고 싶다. 하지만 저는 그의 투표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바이든의 발언과 이곳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은 미 하원을 장악하기 위한 격노한 싸움에서 뉴욕 교회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바이든이 2020년 수혜난 지역구의 18명의 공화당 의원 중 6명의 신입생 공화당원들은 지난 주기에서 케빈 맥카시에게 위장의 의사봉을 건네고 공화당원의 회의실 장악을 가장 근소한 차이로 강화하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뉴욕 공화당원 신입생 6명은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격전장에서 그들의 자리를 고수하려고 할 때 양당이 막대한 돈을 쓸 준비를 하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롤러가 그 목록의 맨 위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취약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2대1로 민주당 지역구에서 두 번 이겼습니다. 라고 36세의 롤러는 하원 경선과 이전 주의회 출마를 언급하며 말했습니다. 롤러는 존스를 공격하고 이영희 2023년에 더 우울한 뉴욕 지역구를 대표할 때 더 진보적인 기록을 지지한 후 그의 위치를 온건한 것으로 변화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의회에서 진보적인 투표 기록을 달성한 후 하원 진보 코커스의 공식적인 지지를 얻은 존스에 대해 당신은 실용주의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초당적인 방식으로 기꺼이 일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치적인 핵입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티켓에서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 뉴욕 지역구 라인이 더 민주당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보수적인 강경파가 지배하는 회의실에서 복무하는 동안 부동의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것에 대한 도전으로 이 사이클이 2022년 중간 선거와는 다르다.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 의회의 18개월 동안 맥카시는 낙태를 포함하여 많은 화제의 사회 문제를 포함하도록 수정된 주요 국방 법안에 대한 토론 중이었던 것처럼 때때로 그의 회의의 극우파의 요구에 부응하여 부동층인 공화당을 공경에 빠뜨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맥카시가 현재 바이든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작하라는 압력을 점점 더 받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절차를 진전시키기 위해 그의 블루 디스트릭트 공화당에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롤러는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공화당 조사에 의한 손상되고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바이든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지지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CNN에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공화당은 헌터 바이든의 외국 사업 거래를 부통령으로서 아버지의 행동과 결부시키려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이 그의 아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공식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탄핵과 관련하여 저를 위해 우리는 아직 거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CNN에 말했습니다. 만약 공화당이 헌터 바이든의 외국 납부금을 대통령의 행동과 직접적으로 결부시킬 수 없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롤러는 말했습니다.
이곳 지역의 일부 유권자들은 하원이 탄핵의 길로 가는 것을 보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뉴욕 출신이자 이곳의 유권자인 월터 세바스티안은 로울러가 초당적인 방식으로 그 일에 접근하기를 원하는 것에 감사하지만 지금까지 그는 그의 성과에 대해 그에게 씨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신이 손을 뻗어 통로를 가로질러 일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세바스티안은 말했습니다. 로울러는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라면 트럼프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며 2020년에 트럼프가 지역에서 했던 것보다 약 5% 더 많은 표를 얻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은 2020년 뉴욕의 17번째 의회 지역구를 10점차로 통과하며 친입 공화당의 도전을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롤러는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라고 36세의 조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도널드 트럼프를 싫어하는 지역입니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형사 기소와 이에 대한 하원 공화당의 처리가 이 지역과 같은 지역에서 새로운 탄약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존슨은 트럼프가 직면한 장황한 혐의에 대한 그의 견해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감옥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슨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배심원들에게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그의 대통령직 기간 동안 한 일의 일부를 한다는 사람은 오래전에 감옥에 갇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롤러는 2024년에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하루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트럼프를 후보자로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롤러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그들의 후보자를 선택할 것처럼 공화당의 예비선거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선택할 것입니다. 라고 롤러는 트럼프의 거짓 도용 선거 주장에 대한 반박을 시도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그것은 인지된 불만이나 2020년 선거에 초점을 맞출 수 없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2020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여러 번 패배했습니다. 롤러는 선거 후 트럼프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롤러는 사람들은 두 가지 형태의 정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힐러리 클린턴과 헌터 바이든을 포함한 다른 것들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당내 많은 이들과 일맥상통했습니다. 그러나 롤러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전 대통령에 대해 만약 그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는 공직에 출마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은 부분적으로 존스의 진보적인 정치와 존스 전 베드포드 시의원이자 여동생이 있는 메리앤 카와 그레친 히트머 미시간 주지사가 있는 지역 학교 이사회 멤버인 게리키 사이의 민주당 경선 싸움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롤러는 존스가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포함한 뉴욕의 다른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한 발언을 지적하면서 주유를 벗어나 자신의 당에서 가자. 진보적인 의원들과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존스는 집단 수감을 끝내고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경찰의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 후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수요일에 존슨은 CNN에 돌이켜보면 그것은 단호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가 첫 번째 대행자를 향해 자금을 지시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게레티는 그 문제에 대한 존슨의 입장과 소수의 다른 사람들이 총선에서 그를 괴롭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총선에서 그에게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입장들을 취했습니다. 게레티는 17대에서 그가 실제로 효과가 없는 19역에서 취해했던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슨은 자신의 입장을 재조정하고 이 선거에서 진보주의자보다 실용주의자라는 용어를 받아들이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룰러가 비웃었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를 실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슨은 말했습니다. 네, 저는 모든 사람이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저의 지지를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저는 기록적인 수준의 경찰 자금 지원에 대한 투표를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존스와 그레그티는 방송국을 떠나기 전 올해 초 몇 달 동안 CNN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비록 둘 다 바이든을 2024년으로 평하는 그들의 당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존스와 그레그티는 지금까지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난하지 않도록 조심해왔습니다. 바이든이 가장 좋은 후보인지에 대한 질문에 존슨은 저는 지난 임기의 의회에서 민주당이 했던 일을 계속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을 매우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질문을 받은 존슨은 바이든이 같은 입장에 설 것이라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다며 마이크 롤러와 도널드 트럼프와 대결할 때 그와 대결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훌륭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를 지지합니다. 크레드티는 그가 민주당에 가장 적합한 후보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하원공화당은 롤러와 부동층 공화당 의원들을 곤란한 위치에 빠뜨리며 그들의 당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깊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전통적으로 초당적인 국방수권법에 문화적 문제를 주입했습니다. 이 경선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낙태 서비스를 위해 주 밖으로 여행하는 군인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국방부 정책을 폐지하려는 롤러의 투표를 집중 존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군에 있는 여성들이 그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은 전적으로 괜찮지만 그는 그들의 권리조차 보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레그티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끔찍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역구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롤러는 이 투표를 낙태 서비스와 관련된 여행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제자 자금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매우 구체적인 것이라고 옹호하고 낙태에 대한 연방 금지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대어 존스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낙태에 대한 극단주의자들입니다. 라고 롤러가 말했습니다. 양측은 상대방을 그들 당의 가장 극단적인 요소에 묶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은 롤러가 강경파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과 동일한 투표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프로퍼블리카 연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롤러는 이를 뒤로 밀었고 존스가 진보파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 의원과 97%의 투표를 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를 급진적인 진보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대회의에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과 두 번째로 낮은 하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롤러는 저는 이미 그녀의 의견에 거의 20%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들의 선택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세바스티안과 같은 부동층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제 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추가적인 전개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